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차량을 소개시켜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헤네시의 놈 GT. 여러분들 이 차량을 보니까 뭔가 로터스가 떠오르는군요. 여러분들 로터스 맞아요. 헤네시 같은 경우는 슈퍼카를 만드는 튜닝 업체죠. 로터스 XG 차체에다가 쉐보레 콜벳 엔진을 넣은 거예요. 물론 차체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한번 손을 본 겁니다. 그리고 포드 GT의 미션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 가지 차량들을 섞었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출력은 1217마력에다가 토크는 160km. 여러분들 부가티 디보 토크가 163km거든요. 헤네시도 마찬가지로 160km. 중량은 1.2톤이라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배기량은 6200cc V8 트윈터보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후륜 구동.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강력한 토크를 견디기 위해서 차량 곳곳에다가 CC를 많이 보강했다고 해요. 전면부를 보시면은 낮고 귀여운 얼굴이 보입니다. 보시면 경량화를 위한 카본 스플리터와 카본 범퍼. 본넷 보시면은 C자 모양으로 그릴이 뚫려 있어요. 이것이 바로 헤네시 마크. 사이드 미러가 진짜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차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닌데 뭔가 좀 과격한 느낌을 주고 있죠. 펜더가 아주 그냥 여기 끝까지 닫혀 나와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에어덕트가 하나, 둘, 셋, 네 개. 반짝반짝한 카본 스커트. 문 뒤쪽으로 이어지는 C자 라인. 에어로 다이내믹을 위해서 차체를 완전 눌러놨어요. 이게 뭔가 자동차라기보다는 예술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인 하나하나가 정말 정교하고 파격적이에요. 뒤쪽 핸다가 양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네요. 이렇게 테일램프가 원형으로 두 포인트씩 있는데 이것도 포스가 있어요. 와, 디퓨저 두께 좀 보세요. 진짜 두꺼워요. 엔진이 가운데 달려있는 미드식 구조. 아, 그러고 보니까 바퀴를 안 봤네요. 바퀴 보시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사이즈가 진짜 엄청나게 커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딱각 문짝만 열리죠. 어, 뭐야 이거? 문짝 보시면은 여기 빨갛게 뭐가 들어가 있거든요. 설마 이거 LED인가? 여기 손잡이랑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달려있어요. 경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내부도 뭔가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일단 여기 턱이 진짜 넓고요. 아, 이게 시동 버튼이네요. 오우, 좋아요. 보시면은 레이싱용 휠이 들어가 있고요. 송풍구는 원형 타입. 좌석 보시면은 조석이랑 딱 붙어 있어요. 여기 벽 하나 두고서. 천장쪽 보시면은 CC가 많이 보강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쪽 공간이 넓은데 여기다가 다리를 올리고 운전하면은 불편하겠죠? 보시면은 제로백 2.5초에다가 최고 속도가 433km. 여러분들 헤네시 베놈의 실제 모델 같은 경우는 ABS랑 TCS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럼 감성을 위해서 ABS랑 TCS를 끄고 달릴게요. 1200마력의 후륜 구동차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뭔가 좀 미끄러지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 아니 보조장비 없이 어떻게 운전합니까 이걸로? 헤네시 베놈 GT. GT는 그란투리스모의 약자인데 장거리를 빠르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거는 빠르고 편하게 죽을 수 있겠군요. ABS랑 TCS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달리다 보니까 400km가 금방 넘어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속도 살짝만 줄이고 왼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뭔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살짝 안 들어가는 느낌은 있어요. 기부 탓인가? 막 엄청나게 팍팍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장치 4륜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어윙 바꿔줄게요. 다음에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달아주겠습니다. 앞타이어 폭풀어, 뒤타이어 폭풀어. 휠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벼운 거로 달아줄게요. 휠 크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클러치 풀어, 트랜스미션 풀어, 동력 풀어, 자동 풀어. 그 다음에 스프링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쪽 안틀로바 풀어, 뒤쪽 안틀로바 풀어. 그 다음에 CC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체 경량화 풀어. 보시면은 중량이 더 가벼워지고요. X등급으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비클릭. 다음에 도색을 조금 바꿔볼게요.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휠도 검정색. 창문은 리무진. 보시면 제로백 1.4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25km. 왜 줄었지? 제가 기어비를 조금만 바꿨어요. 제로백 1.3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31km. 이거죠. 제가 가볍게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오우, 경쾌하고 좋아요. 여기서 핸들링 왼쪽으로 살짝. 핸들링도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브레이크 살짝. 그리고 바로 왼쪽 브레이크 성능도 괜찮고요. 아니 출력이 1200마력인데 중량이 1100kg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힘이 주체가 안됩니다. 빨리 달리고 싶어요.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아제라, 아벤타도르, 아벤타도르, 노블, 레고 세나, 맥라렌 세나, 람보르기 베네노.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봐주는 거 없이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뭔가 이 차를 타고 있으면은 되게 마음이 편한 게 있습니다. 출발. 나 임마 차 진짜 이쁘네요. 브레이크 이쪽으로 드리프트 살짝만 넣어주고. 원래 넣으면 안되지만 쌩쌩 달리는 구간. 여기는 브레이크 살짝만 밟아서 왼쪽으로 와일드하게 출발 사트.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출발할 때 미션이 팍팍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원래 포드 GT가 그런 스타일이었나? 이번에는 고속도로 쌩쌩 달리는 코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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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430km로 여기서 제껴야 돼요. 브레이크 많이 잡아서 유턴. 이쪽으로 풀악셀. 아, 너무 크게 돌았어. 뭔가 살짝 아쉽지만 잘 달렸어요. 4등. 이번에는 이쁜 차들이 많이 왔네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하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제가 지금 맨 뒤에서 시작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체크 포인트. 뭐 하는 거야 지금? 방금 부가티랑 몸싸움인데 제가 밀렸네요. 여기서 꽝. 나이스샷. 안 돼. 가자. 여기까지. 꼴찌.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놈 같은 경우는 일단 힘이 진짜 엄청나게 세요. 그리고 운전하는 게 상당히 재밌고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